안녕하세요,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또 발디 선생님의 수학교실 찾아왔습니다. 오늘 진짜 여러분 초대박 콘텐츠입니다.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히든 엔딩이 추가되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그렇다면 바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엔딩의 발동 조건은요, 문제를 전부 다 틀린 상황에서 클리어를 하면 된다고 해요. 근데 1번 모드도 못 깬찐따가 무슨 수로 이걸 깨냐고요? 그래서 제가 또 업데이트된 슈퍼 이지 모드를 준비해왔습니다. 제 실력으로는 도저히 정상적으로 깰 수 없다는 거를 제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오늘 이 이지 모드를 통해서 과연 시크릿 엔딩이 어떤 걸지 여러분과 함께 한번 보도록 합시다. 렛츠고.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문제 싹 다 틀리면 됩니다. 선생님, 저 문제 너무 어려워서 못 맞히겠어요. 0 빼기 0은 마이너스 4고요. 0 플러스 0 플러스 0은요 3이죠 선생님 빡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립니다. 그래도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슈퍼 슈퍼 이즈이 모드이기 때문에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유롭게 클리어하시면 돼요. 와, 변태정 학생이다. 안녕, 너랑 결혼 안 해 임마. 나와 나와 나와. 지금 너랑 놀고 있을 때가 아니야. 내가 굉장히 갈 길이 바쁘단 말이야. 아니 뭐 여기 새로 생긴 놀이공원인가요? 3, 2, 1 출발. 가자. 뾰뾰뾰뾰뾰. 간다. 야, KTX다 KTX. 1번 모드에서는 저 녀석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았었는데 이 이지 모드에서는 천사 그 자체네요. 거의 뭐 KTX급 이동수단이에요. 아주 편하게 문제를 풀 수 있게 해줘요. 이거 가위 하나 챙겨가지고 줄넘기 바로 안에 잘라버립시다. 저번에 굉장히 열받았었거든요. 야, 네가 여기까지 들어왔어? 제정신이야? 너의 그 소중한 줄넘기 내가 가차없이 썰어주겠어. 렛츠 플레이. 일로와. 응, 안 놀아 이 자식아. 야야야, 왜이래 왜이래. 야, 한번 편안하게 이동합시다. 제가 뛰었나요 아까? 야, 근데 이지 모드에서는 문이 또 자동으로 열려있네. 몰래 땡땡이 칩시다. 역시 땡땡이를 쳐줘야지. 야,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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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너는 줄넘기에 그 싹을 말려야 돼. 내가 이 가위로 네 머리카락까지 싹 다 잘라줄게.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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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I will play with someone. 얘들 뭐합니까 여기서? 뭐 정모하고 있네.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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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Let's play. 이지 모드인데 죽을 뻔했네. 자, 마지막 책입니다. 과연 히든 엔딩이 존재할지. 좋아, 가자. 클리어 간다. 야, 나 완전 인싸인데요? 뭐 사방팔방에서 인기가 너무 많아. 와, 이거 이지 모드니까 저 오지게 쫓아다니네요. 친구해달라고. 마마, 야, 저기까지 셔틀이나 해봐. 그렇지. 오호! 자동 셔틀 굉장히 편하군요. 자, 2번 출구. 빵빵빵빵빵빵. 클리어 갑니다. 좋아, 저기 있다. 가자, 가자, 가자. 씨.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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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엄마야. 우후! 오케이. 자, 마지막 출구로 가자. 아, 밀리지 마라. 오지 마. 오지 마. 아, 지금 저 왼쪽으로 꺾어야 돼. 왼쪽으로. 좋아. 거의 다 왔다. 밖으로 나간다. 뻥. 와, 대박.
진짜 시크릿 엔딩이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저기에 방이 하나 더 있다고요. 발디 선생님 밑에 가서 좀 팁을 얻으라고 합니다. 어? 이거 화면이 움직이네? 아, 야, 뭔가 무섭다. 여기 발디쌤 교무실이거든요? 들어가 볼게요. 오! 어, 이 선생님 왜 이래? 어? 저 뒤에 뭐예요, 저거? 뭐 이상한 아저씨 서 있는데? 어, 왠지 이거 걸리면 안 될 것 같거든요? 느낌, 어. 뭐야? 아, 이게 게임이 튕겨버렸네요. 아마 이게 그 정상적인 방법으로 깬 게 아니라서 그런지 뭔가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아마 정상적인 방법으로 깨면은 저 뒤쪽에 있는 것까지 확인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기와 알람 버튼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꿀잼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